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지그룹입니다. 당신은 학원 강사입니까? 아니면 학원 강사를 꿈꾸십니까? 혹 1타 강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타 강사의 뜻은 1등 스타 강사, 매출이 가장 많은 강사를 말합니다. 나는 1타 강사가 되어 수억대 연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타 강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1타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1타 강사의 뜻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오프라인 1타가 있겠고 온라인 1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1타에서 학원 1타가 있겠고 그 지역에 1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계동이다. 그럼 중계동의 모 학원에 1타가 있겠고 그 중계동 전체 1타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온라인 1타는 사이트 1타가 있겠고 전국 1타가 있습니다. 무슨 사이트가 있으면 하나의 사이트에서 1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 대한민국 전체 1타가 있는 겁니다. 학원 1타도 과목 1타가 있겠고 뭐 국어 1타, 수학 1타, 영어 1타 이렇게 있겠죠. 과학 1타, 뭐 사탐 1타, 한국사 1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학원에서는 뭐 공무원 1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목 1타. 그 다음에 전체 1타가 있습니다. 그 학원에 전체 1타가 있겠고, 자, 지역 1타도 과목 1타와 전체 1타가 있습니다. 사이트 1타도 과목 1타와 전체 1타가 있습니다. 전국 1타도 과목 1타가 있겠고 전체 1타가 있습니다. 자, 나는 처음부터 1타는 아니었습니다. 월 40만원 받던 평범한 동네 강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25년 만에 연봉 10억을 찍습니다.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 1타가 되십시오, 먼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역 1타로 확장되고 지역 1타가 되면 이게 캐스팅이 됩니다.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옵니다. 사이트로 스카우트 얘기가 되겠고 사이트 1타가 되겠고 거기서 경쟁해서 이기면 전국 1타가 됩니다. 이 전국 1타, 사이트 1타, 학원 1타, 지역 1타든 어떤 곳의 1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상상 이상의 유익이 따라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는 그 유익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이 1타가 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빠르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배우게 됩니다.